흉성과 중성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어떤 노래가 적합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흉성과 중성의 차이를 느끼려면 정확하게 흉성과 중성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대를 벌리면서 발성하는 발성들은 대체적으로 성구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차이를 이 노래로 보여드릴게요. 정준일의 고백이란 노래입니다.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사실 이 소리는요, 중성도 흉성도 아니에요. 굳이 피치를 느끼자면 중성적 피치가 들리지만 중성도 흉성도 아닌 그런 소리입니다. 자, 봅시다. 자, 내겐 이 중성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리를 붙여서 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전까지는 벌리면서 냈죠. 그럼 제가 이 차이를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다르게 냈습니다.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다른 차이 아시겠나요?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중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사주라는 건 달라진 음색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이러면 파사주가 안된 거고요. 아, 근데 파사주라는 건 사실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거시기.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이런 빠사조가 안된 거고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내겐 지금보다 그걸 다시 붙여서 낼수 있다면 음색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음색을 같은 음색으로 접촉률을 높여서 만드는 거를 사실 빠사조라고 해요. 근데 그거가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에서 사실 잘 쓰이진 않아요. 파사주 안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충 그런 식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다 흉성으로 불러볼게요. 제가 한번. 자,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다 흉성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다 흉성. 그럼 고기만 싹 바꿔서 해볼게요.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차이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 중성으로 불러서 중성의 전환이 필요 없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빠싸주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아 요거는 흉성적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내겐 이게 지금 그 중성적 느낌이라고 제가 했죠. 내겐 지금보다 중성 아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다 중성으로 불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차이 다시 피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귀로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흉성 사는 게 내겐 중성 중성의 소리를 가지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겐 지금 중성 소리 후 흉성 소리 오케이. 그래서 내겐 지금보다 중성 소리로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이게 중성적 소리로 계속 부른 거예요. 오케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구분하기 그래도 쉬우셨죠? 제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게 흉성과 중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하, 중성적 소리입니다. 하, 근데 요 소리로 하, 힘들어요. 하, 힘들어요. 이상 못갈것 같아 지금. 그래서 하, 여기는 한번더 올려줘야 돼요. 어우, 이거 되게 어려워. 저한테도 참 어렵습니다. 한국 그 남자들뿐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 도레미 높은 피치의 중성을 잘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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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좀 애매한 중성. 하, 낮은 피치의 중성일 수 있는. 하, 더 얇게, 이렇게 얇게 내야 돼요. 어우, 힘들어 죽겠어. 저도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두꺼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런 데서 나옵니다. 제가 참 예시로 많이 쓰는 노래 또 쓰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착 그거거든요. 딱. 요런 게 아프진 않니 중성이지만 약간 낮은 피치의 중성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요거 아프진 않니 힘들어 죽겠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왜냐면 여기서 이거를 막 얇게 하려고 어떻게든 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컨트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리톤의 비애가 뭐냐면요. 얇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지르면 얇은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 김현우 같은 분들. 그냥 해도 나아요. 미들 보이스가 중성이야. 이씨, 진짜로 너무한 거 아니냐? 미들 보이스가 중성이다.
너 나한테 배웠던 애 맞아? 미치겠다 진짜로.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높은 피치의 사람들은 흉성이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고요. 흉성의 소리가 두꺼운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성대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성우리가 목소리 성대가 얇은 분들은 그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자, 아까 말했던 흉성과 바사드 차이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백에서 아까 그거 그 부분. 자, 여기요. 봐봐요.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두꺼워. 두껍지 않아요? 아! 하지만 접촉률도 높죠. 이거랑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이거는 피치를 얇게 해서 그걸 붙인 거예요. 내겐 지금이랑 내겐 지금이랑은 다르죠. 높은 피치의 중성과 후두가 올라간 소리의 차이가 왜 어렵냐면요. 후두가 올라가면서 높은 피치 중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지금 후두를 완전히 받고 낸 소리는 아니거든요. 저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높은 피치의 중성을 후두가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제가 틀어드린 이 김현우 씨의 소리도, 아 이거 어디갔어? 김현우 씨의 소리도 후두가 약간 올라간 높은 피치 중성이에요. 후두를 깎는 높은 중성 안 쓰고 흉성, 아 흉성만 쓰면 그 누구도 그런 고음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피치가 높으면 배음 내기가 힘드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높은 피치의 얇은 소리를 꽉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음이 풍부한 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질문 대답 다 했죠, 제가. 그렇죠. 휘성이 바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휘성은 흉성을 끌어올리는 느낌. 울지 마, 바보야! 아! 이런 느낌! 그게 바로 두꺼운 소리를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후두를 내리고도 중성을 쓸수 있죠. 근데 어려워요. 후두 내리고 중성하는 건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걸로 후두 내리고 중성 쓰면서 노래, 후두 내리고 두성 쓰면서 노래, 그거는 거의 남도현 교수님 클래스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은요, 흉성적 느낌이 나는, 허허허!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흉성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냥, 흉성, 이런, 허허허! 이런 소리가 나니까 흉성적인 느낌이라고 한 건데, 그런 얇은 소리에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 같은 소리를 좀 섞은 거예요. 높은 피치 중성은 아도 좋고 우도 좋고 합니다. 뭐 높은 피치에 뭐 우도 할수 있고 아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후두를 내리는 데에는 우가 좋고. 목을 여는 데에는 아가도 좋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하는 거죠. 후두두를 계속 내려서 불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카페의 강좌를 보세요. 에릭 베넷은 후두를 높인 조여진 류의 중성적인 소리입니다. 높은 피치 중성의 훈련법에는요. H 어택.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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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하, 하, 하. H 어택을 쓰면서 얇은 소리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7번이 사실 아까 전에 거의 설명이 됐는데, 저음에서 두껍고 얇고의 차이, 이거 누가 질문했었지, 아까?
저음에서의 두껍고 얇고의 차이 누가 질문했죠? 기억이 안 나네. 석중쌤이 질문했나? 그렇지. 자, 제가 요런 피치를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될진 모르겠어요. 자, 흉성 중성 하하하 그다음에 가성에서 접근되는 요요 피치 있죠. 요런 게 이제 상현적인 피치인데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 너무 힘들다 진짜. 가래끼는 소리가 나는 거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랑 이것도.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낼수 있는 최대한 얇게 최대한 붙인 소리. 내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힘들어. 이 음이 뭐지? 도였어, 도. 도예요, 도. 하. 왜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지? 두꺼운 소리와 얇은 소리. 후두깡 내리고 완전 진한 흉성으로 2옥소까지 오더 스케일 올라가는데요. 그 이상 음정현으로 하고 발악 수준인데 이걸 중성. 네, 중성으로 바꿔야죠. 그거는 2옥소까지 흉성으로 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흉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대가 좀 얇으시거나 아니면은 중성적인 소리이실 것 같아요. 흉성으로는 레미를 넘길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가더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제가 그럼 한번 다른 거 해볼게요. 우리 그냥 자 듣고 싶은 노래 아무거나. 아 그래요. 저 요거 해봅시다. 요거 해봅시다. 자 보세요. 왜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우리에게 바리톤들이 정말 힘든 건지 편하게 부를게요. 편하게 편하게.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내 목소리. 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아, 힘들다. 벌써 힘들어요. 피치 바꿔서 할게요. 하하하하. 피치 바꿔서 해볼게요. 하하.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이 뒤는 안 하겠습니다. 오, 힘들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박효신도 바리톤이에요. 그래서 약간 벌리든 노래하죠. 아, 왜내 노래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 아, 좋고 나쁘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차이, 그 피치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신용재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위에 질문이요?
첫음만 H어택. 예, 맞습니다. 첫음만 H어택. 아, 도중에도 할수 있어요. 우후후후. 그러면 이제 H어택이 아니라 그냥 H를 집어넣는 거라고 해요. 어택은 아니고요. 피치 바꾸면 굉장히 쉽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이제 지금 얘 피치 들어보세요. 얘. 나만 난 변한 것 같아. 말이야. 이 노래. 도중에 H 네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렇죠? 엄청 높죠?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오 정말 우 베이비. 얇게 불러야 돼요. 얇게 그래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그 다음 뒤에 네 얇게 붙이는 연습해야죠. 솔직히 이거 그냥 지르는 거거든요. 이 친구 지금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지르는 겁니다. 배 아파. 제 생각엔 하현우가 더 피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냥 지르는데 이 정도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제가 에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내릴수록 좋아요. 얇은 피치의 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후드를 내리는 게 좋지만 완전히 내리면서 얇은 피치 하는 건 진짜 어렵고요. 그래도 올라가서 아 이렇게 내는 건안 되죠. 아 이거는 안 되고요. 안 해! 오랜 시간 걸려서라도 전이 피치를 꼭 만들겠습니다. 남정 교수님은 만드셨거든요. 바리톤이신데.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얇은 피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자 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자 거? 거기서 나오죠. 딱! 완전히 거기서 나오죠. 자, 우리에겐 좋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들리세요? 어때요? 엄청나게 얇죠? 벌써 시작부터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See 이거 굉장히 얇죠? By the 아, 굉장히 얇아요. 자,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외국의 휘성이다. 엄청나게 다르죠.
이거는 흑인 백인의 그 차이가 아니에요. 레 엄청 얇은 소리. 야! 박살 내겠어. 박살 내겠어. 너희들의 성대를, 너희들의 귀를 박살 내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발성적으로는 별로지만 그래도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좀 노래 잘하고 또 스타일 있는 또 좋은 곡들을 가진 보컬이기 때문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피치의 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높은 피치의 연습은요. 가지고 후 공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걸 그대로. 근데 후 이렇게 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최대한 얇은 느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